이게 트위스트 팻인데요. 저는 로지푸드라고 치치치타 나왔어요. 한번 뜯어봐. 이건 그리고 시즌2예요. 여기 꺼낼게요. 그리고 치치치타가 한정판이 나네요. 얘가 치치치타 글리터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봐. 치치치타는 풀리면 이렇게 되고요. 치치치타 무슨 지렁이 같다. 얘, 이 푸드는 이렇게, 이 로지푸드는 이렇게 돼요. 자, 얘네를 트위스트 팻으로 만들어 볼까요? 저 만드는 법 알아요. 아빠가 따라해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꼬아서 풍선 인형 만들듯이 하잖아, 그치? 얜 풍선 인형. 이렇게 풍선 하듯이. 그럼 트위스트 팻이 완성. 치치치타는 이렇게 됩니다. 치치치타는 길어지네. 자, 이제 마지막을 보여드릴까요? 숨겨진 거 있어. 뭐 있을까? 지금 치치치타 여기 슈거 글리터 프렌치 서프라이즈 여기에서도 하나 나왔고 지브라하고 드래곤하고 터틀이 있대. 뭐가 있을 것 같아 이 안에? 어쨌든 한번 뭐 같아? 뭐 있을 것 같아? 몰라 맞춰봐 한번. 맞추면은 엄청 좋은 거 좀. 왜 그래야죠? 아, 무조건 줘? 이거 아빠 살려고 산 건데, 쓰려고 산 건데. 보여줘 그럼. 아빠 아까 산 거. 그래 그러면 볼펜. 거북이 1호선 볼펜. 거북이? 응. 자, 거북이일 거 아니야. 어? 어? 거북이. 소영아. 거북이 아니야. 거북이.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 줄게. 거북이에서. 거북이. 거북이, 얼룩말, 용. 세 개 중에 하나야. 바꿀 수 있는 기회 줄게. 용. 그럼. 용으로 바꿀 거야? 확실해? 용으로 할 거야? 응.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기회 줄게. 그러면은 지브라인데. 지브라로 할까? 응, 그럼. 근데 지나간 것 중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어. 아, 그럼 난 사실 퀴즈 싫어. 너무 어려워? 그럼 힌트 줄게. 꼬리가 있어. 그럼 용이네. 거북이도 있잖아. 거북이? 다섯 꼬리 있는. 다 꼬리 있어. 원래 시리즈는. 눈이 두 개 있어. 다 눈 두 개 있어, 양쪽에. 등이 딱딱한. 그럼 질문을 한번 하나 할 수 있게 해줄게. 응? 맞출 수 있게 아빠가 대답해 줄게. 질문 하나 해봐. 머리에 대답. 뿔이 있어? 머리에 뿔이? 응. 얘. 얘면은 용이야. 용이야? 확실해? 응. 짠. 용 맞네. 응. 스파클리나 드래곤이래. 스파클리나 드래곤 어디? 여기에 스파클리나 드래곤 있나? 자, 선물로 이것도 줄게. 15,000원짜리야. 스파클리니 드래곤. 소영아 이거 합쳐보자. 길쭉이로 만들어서, 지렁이로 만들어, 지렁이 상태로 만들어서. 옛날에 있었던 거는 그건 베이비야. 맞지? 응. 그건 작은 거. 근데 용 여기에 나오는데도 해봤더니 조립이 잘 안 돼.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날개 했지? 이렇게? 응.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여기에서는 다르게 돼. 맞구나. 제일 쉬운 건 알려줄게. 이렇게 줘봐, 하는 줘봐. 거 아니야? 줘봐. 줘봐. 제일 쉬운 거 알려줄게. 풀어. 왜? 빼서 이걸 그냥 갖다 놔. 그냥 이걸 뭐야? 갖다 놔. 아니 갖다 놓는 거 아니야. 쉬운 거 아니잖아. 어려운 거 알려줄게. 그게 어려운 거잖아. 왜 어려운 거 알려줘? 미안. 어려운 거 알려줘서 미안. 한번 아니 내가 할래 내가 할래. 아빠 한번 해볼까? 아니 아빠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잔인한 척 하지 마. 야 안 되면 말해. 아빠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으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고. 미안, 잘난 척해서 미안. 근데 안 되면 말해. 아빠가 왕도 아니죠. 왕 아닌데 잘난 척해서 미안한데 안 되면 말해. 응. 알려줄까? 아, 안 알려줘야겠다. 알려준다고 했는데 1초 만에 뺐으니까 안 알려줘야겠다. 싫어, 나도 안 해. 아, 그럼 알려줘야겠다. 알려준 받고 싶은 사람 여기 붙어라. 오. 아. 아빠 진짜 잘 알려줄게. 봐. 그럼 목걸이 만들어, 목걸이. 야, 목걸이 만들면 정말 좋겠다. 용, 목걸이네. 듣고 있니? 소영아, 듣고 있어? 용 목걸이 진짜 좋겠다. 얘가 여기에서 어떤 애지? 예? 아빠 알려줄게. 아니, 아, 얘네. 얘다. 걔 아니야. 응? 얘 스파클리나 드리곤이잖아. 어디 봐봐. 얘가 걔잖아. 봐봐. 어? 얘야. 맞아. 따로 다른 드래곤이 있긴 해도. 다른 드래곤이 있는데 이건 스파클링 드래곤이고. 아니야, 얘 스파클리 나야. 스파클리 나고 이거는 민티 드래곤이고 다른 거긴 한데 색깔만 달라. 색깔만 조금. 이게 한정판인가봐. 이 엄청 좋은. 이 하트 있는 게 이 중에 하나가 나온 거야, 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나온 사람한테는 임무가 있어. 이 대단한 혜택만큼 의무가 주어져. 이 초록색 여기. 그게 나온. 일곱 개 중에 하나 나온 사람은 의무가 있어. 뭔지 알아? 아빠 말에 대답을 잘한다. 그런 게 어딨어? 어? 그런 게 어딨어? 스파클리나의 뜻이 아빠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야. 그런 거 없어. 네 맘대로 정하는 게 어딨어? 영어 뜻이 그런데. 아니야. 무조건 아니래. 아니야. 진짜요? 아니요. 야, 이제부터 아빠 말 잘 들어야겠다. 엄마한테 말해봐. 여보, 스파클리나가 아빠 말 잘 듣는다라는 뜻이지. 여보, 맞지? 예상이 아니고 진짜지.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 진짜 맞는 거지. 엄마, 그러면 휴대폰 검색해봐. 아, 아빠가 검색해줄게. 아, 안 되겠다. 휴대폰 내 거였어. 소영아, 봐봐. 스파클리나 아빠란 뜻이잖아. 맞지? 자, 보여드릴게요. 내 말은 영어로 검색해야지. 스파클리나 아빠란 뜻이죠? 아빠 스펠링을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빠란 뜻이도 나왔지. 아빠 말 잘 듣는 거야. 해봐, 똑같지. 이거 눌러, 이거. 똑같지 뭐. 인터넷이. 인터넷 해줄게. 아니. 아, 해준다니까. 인터넷도 못해. 인터넷 못 찾으니까 하게 해준다고. 여기 여기 봐봐. 안녕. 스파클리나 아빠. 아니, 내가 직접 검색하려고. 아빠 불러줄게. 스파클리나. 아니, 내가 할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상하다. 스파클레나? 그치? 스파클레나로 나와. 스파클레나? 아빠 말 잘 듣는 사람. 아니야,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어디 보자. 됐다. 아빠가 바꿔 한 거잖아. 아니야, 진짜. 아빠 말 잘 들어 이제. 왜? 뭐지? 스파클리나 뽑았으니까. 그런 거 없어. 아, 아빠 말 안 들을 거면 방송 꺼야겠다. 아유, 아빠가 해줄게. 안 돼. 응? 아빠가 해줄게. 응, 어쨌든 뭐. 아빠, 아빠 잘하지? 어? 잘하는 척하지는 마세요. 아빠. 원래 이런 거 힘 안 센 애들은 다 못하는 거거든요. 아빠 잘하잖아. 이런 거 원래 힘 안 센 애들은 다 못해요. 너도 좀 잘난 척 좀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야? 잘할 거라고 못하게 하고. 뭐야? 저한텐 해달라고 하기 자존심 상해서 갔어요, 엄마한테. 엄마 이거 잘 못해. 에이, 디아블로 투나 해야지. 에이, 디아블로 해야겠다.
아빠 게임해야지. 싫어 싫어. 나도 할래. 그리고 이거 좀 만들어줘. 알았어. 여기 앉아. 서영아 저기 앉아. 자 이렇게 해서 아빠 내가 재밌는 응? 게임 골라줄게. 아니 안 골라줘도 돼. 이거 봐봐. 응? 아빠야 이걸 봐봐. 왜? 엄청난 이거를. 왜? 네가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왜 봐야 해? 수영아 이제 알겠어? 알겠어요. 아빠의 위력을? 알겠어요. 용이 근데 좀 약간 문제가 있어. 뭐? 목이 약간 좀 졸려. 용이 약간 졸린 용이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에 들어? 아니 이렇게 한 이야. 왜냐면은 이거 마음에 들어 이제? 응. 근데 이거 틀려졌는데? 이건 이야 하는 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태권도 하는 것 같지? 태권도. 태권. 소음 테러. 소음 테러. 소음 테러야 이건. 소음 테러. 뭐야? 대. 아. 과. 아. 너.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왜? 태권도 하는 거 알려준 건데. 아빠도 알려줄게 와봐. 싫어. 와봐. 태권도 알려줄게 와봐. 태권도 태권도 태권 소 이제 알겠어? 무력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빠 우리 얘네들 다 가져와서 놀이하자. 아빠 이 중에서 누구 할래? 난 얘 할래. 아빠 푸들 아니 치타. 자 아빠는 엄마 할래? 아빠 할래? 아빠? 아빠는 아빠. 그래 난 엄마. 넌 엄마 해? 엄마는 애기해. 엄마는 안 할게. 왜? 애기해. 엄마 애기 안 한대? 그럼 수영아 네가 애기도 해. 왜? 두 가지 역할 다 할 수 있잖아 너는. 왜냐면은 역할놀이에서 천재적이잖아. 그래 한번 하자. 근데 애기 할 거야? 애기도 할래. 애기랑 너 엄마? 응. 아빠? 응. 아니 얘는 다 말 통해. 나는 치타라서 야옹을 붙여. 야옹. 여보는 고양이과 동물 아니에요? 맞아요. 고양이과 동물이에요. 여긴 개과 동물이고. 전 상상의 동물인데. 너는 파충류죠? 파충류? 맞아. 저 용이잖아요. 용 파충류 맞아요. 그리고 용은 상상의 동물이거든요. 냐옹. 근데 아마 인간들이 저 보면은 엄청 놀랄 거예요. 자기가 상상한 동물이 있으니까. 이거 봐요.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자, 자. 왜 학교? 아, 회사에서 배운 거예요. 자 보세요. 뭔데? 회사 다녀왔습니다. 쭈쭈쭈쭈쭈쭈쭈 까 춤추는 거야. 쭈쭈쭈쭈 까 저기요 띠용 코브라가 됐어요. 띠용 저희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다시 원래대로 조립되는 게 잘 안 돼서 띠용 얘 여자였대. 아 얘 이름이 뭐야? 치태. 그래? 얘 이름은 실키고 얘 이름은 베개였대. 그래? 실키랑 베개? 응. 어 실키야. 실키 어딨니? 여보 저 말하는 거예요? 응. 저 여기 있어요. 아빠 말고. 야 여보. 어떻게 저한테 실키래요? 실키 여보. 네. 자 오늘은 오늘은 자 집중하세요. 우리 가족 체력 검사하는 날입니다. 아빠 전 왜 안 불러요? 자 일로 와. 저는 왜 안 불러요? 자 여기 몸무게 올라가세요. 얼마큼 몸무게인지.
1kg입니다. 넷. 1kg. 다음. 여보, 올라오세요. 잠깐만요. 저 조립이 안 돼요. 저기요. 해주세요. 이러고 사세요. 왜요? 차영장님!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빠! 알았어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몸무게 재세요. 한 번. 몸무게 재세요. 100kg입니다. 꽥! 당신 장난해요. 자. 꽥! 자, 다음 키. 키 재세요. 자, 애기. 징. 10cm. 여보, 여보는 왜 안 해요? 저요? 몸무게도 안 됐구만. 저 200kg입니다. 자, 키 재세요. 키. 170cm. 또 틀어졌어. 그냥 이렇게 하자. 얘는 안 돼. 그럼 이상하다고. 이게 용이야. 동양의 용은. 그런 거 없어. 안 돼. 그러면 애기를 누가 하라고. 아빠. 근데 생년월일은? 생년월일? 1년 2월 3일. 얘는 3년 3월 3일. 3년 3월 3일? 얘는? 얘는 나의 내 생일이랑 똑같아. 2012년 12월 17일. 2000년 지나서 나왔네? 2000년 동안 살다가? 근데 얘는 다행히 안 늙었다. 불사몽이니까. 불사몽? 불사몽이 뭐야? 불사몽. 불사하는. 아, 불사의 몸? 안 죽어? 우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대. 아빠도. 영원히 사는 짓을 했대. 근데 얘는 다행히 영원히 못 사는 바에 못 사게 하는 활성산소하고 그런 나중에 영원히 못 살게 하는 거 없애는 백신 맞아서 다행히 얘네 셋 다 오래오래 삼. 근데 자기 꼬리가 머리에 들어갔대. 여보, 제가 할게요. 그래서 팔찌로 썼대. 도와드릴게요, 여보.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뚱뚱해? 요즘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집이 난리야. 당신 엄청 이상해. 소행성보다도 더 이상해. 당신 너무 이상해. 먹고 몇 개비? 오도깨비! 반사. 다 너. 다 너야, 그거. 네가 한 말. 아빠, 잠깐. 잠깐. 반사. 어? 반사. 아, 반사라고? 응. 알았어. 아빠가 할게. 아빠가 할게. 반사. 반사, 반사. 계속 반사. 계속 반사한 거 반사. 아빠가 계속 반사한 거 반사. 그걸 또 반사. 그걸 또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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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자동 반사. 자동 반사. 무조건. 이소영이 반사하면 무조건 그걸 반사하는 자동 반사. 아빠가 반사하면 무조건 반사하는 자동 반사. 무지개 자동 반사. 기계 반사. 기계 반사. 무지개 자동 반사. 축복의 반사. 축복의 반사. 소영아. 응? 어이, 뭐야, 이거. 반사. 왜 반사하고 싶어? 숨 막혀! 자, 이제 끝. 영원히 반사! 반사. 또 반사! 반사. 또 영원히 반사! 반사. 반사 계속 반사. 죽을 때까지 영원히 반사. 아빠 죽을 때까지 영원히 반사. 그걸 또 반사. 그거? 못하는데? 아빠 죽을 때까지 영원히 반사해. 아빠도 죽을 때까지 계속 반사. 아빠는 수동 반사. 반사
그러니까 너 왜 아빠한테 안 좋은 얘기 했어? 그거 얘한테 한 건데? 상황극은 아는데 상황극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 그 얘기 다 너한테 다시 돌아와. 아닌데 반사 알겠지? 그 말 하면 다 너한테 돌아온다는 걸 명심해. 아빠 근데 아빠 회사 온 거 아빠 직업 뭐야? 아빠 직업 뭐냐고? 회사 안 가냐고? 응. 아빠 그거야. 프리랜서. 쟤 지금 아직도 놀이하는 거. 이제 놀이는 그만해. 응. 반사.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잘 가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입니다. 얘네 가지고. 너 갈 거야? 응. 아이고. 안 아파. 지영아 아빠랑 묵집바 하자.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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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보. 짝도. 묵집바 몰라? 묵집바. 너 묵집바 몰라? 나 찐했어. 묵집바 모르는구나. 그럼 가위바위보 하자. 가이, 한 번 이겼어. 응. 다섯 번 이길 때까지야. 응. 그럼 소원 들어주기. 응. 이긴 사람 소원. 응. 가이, 바이, 보. 어? 두 번. 자, 가이, 바이, 보. 어? 세 번 가위바위보. 어? 네 번 가위바위보. 4대 1 아빠 1이야. 응. 가위바위보. 나 이겼다. 응. 소원 들어줄게. 우리 집 베개 고쳐줘. 아 그거? 터진 거? 아빠 소원이는 나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알았어. 베개 터진 거 반드시 해줄게. 꼭 안 제대로 안 하면은 베개 날아가서 사형 처리해줄 줄 알아. 베개 날아가서 사형 처리한다고? 아니면 1년 징역. 1년 징역 할 줄 안다고? 응. 1년 징역이 사실 2년 징역이야.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아빠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하면은 2년 징역이고 실제도 2년 징역. 그지. 근데 엄청 못한 바로 사형 집행.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 금지됐거든. 멈췄거든. 그래? 하나도 안 무섭거든. 그래? 베개 나라에는 나쁜 사람들 다 사형 집행해. 베개 나라도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거든. 아니거든. 남인지 못당에 들어가. 남이나라 공화국 같은 거거든. 아니거든.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거든. 아니거든. 사형 집행 못하거든. 아니거든. 아무튼 저희는 가겠습니다. 베개 나라에도 따로 법 있어.